쇠핑으로 된 이런 제품 보니까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또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나고다TV의 코사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좀 바빠가지고 요새 촬영도 못하고 수영 깎을 시간도 없습니다. 자주 인사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얼마 전에 특별한 좀 비싼 물건 하나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소개해드리고 그 언박싱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짜자잔. 네, 요 럭키박스처럼 보이는 이 큼지막한 택배 박스. 뭐냐면요, 전선 탈픽입니다. 전선 탈픽이 고물상에 뭐 거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필수 아이템인 전선 탈픽이고, 한번 얘를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선 탈픽입니다. 한번 영롱한 자켓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중고 주워서 고무 같은 거 쓰다가 이렇게 쇠핑으로 된 이런 제품 보니까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또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전선 탈픽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앞에 보이는 요런 전선들 있죠. 폐전선들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자, 요 구리들이 있습니다. 구리들 금색깔 보이죠? 금 아니고 구리입니다. 이 구리들을 칼로 오려가면서 빼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런 전선들을 이 구멍에다가 사이즈에 맞게끔 넣으면은 벗겨져서 전선의 피복과 구리가 따로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원리의 기계입니다. 단순하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넣어가지고 회전하는 날에 의해서 피복이 갈라져서 분리되는 그런 기계인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약 14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물 카페에 홍보하는, 그 당시에 뭐 탈피기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을 때 구매를 했을 때는 직접 영업사원이 가지고 와가지고 설치 방법, 사용 방법 막 이런 것들 설명 듣고 했었는데, 요즘 뭐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인터넷에 그냥 널려 있어요. 되게 좋은 기계는 아니지만은 손쉽게 가벼운 선들을 팍팍팍팍 쳐낼 수 있는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형태로 생겼고요. 거의 중국에서 제작되어 가지고 국산에서 이 라벨 작업하고 일부 부품들 교체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전선 탈피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딱 요런 애들 나올 거예요. 이런 애들이. 근데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자동이 있고 전선을 꼽아서 바로 넣으면은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으니까 그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일반인 같은 경우 전기 업종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자동 없고 수동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물상 하시는 분들은 수동은 아마 우리들의 일하는데 조금 목적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동 중에서도 이 구멍들 제가 선택한 거는 15홀입니다. 15홀이고 두 종류가 있어요. 20홀이 있고 15홀이 있습니다. 자, 구멍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다섯 개. 이게 15홀이고 20홀이 있는데, 20홀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15홀만으로도 충분한 게, 이 오히려 좀 더 큰 사이즈의 선을 탈피할 수 있고, 25를 보시면은 아주 세밀화 시켜가지고 뭐 타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더 많고, 그런데 쓰는 것만 써요. 쓰는 것만. 그렇게 되면 결코 이 25홀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 이게 대해서 뭐 광고비라도 받으면은 이 회사 적극 추천 드리겠죠. 뭐 광고비 1원도 안 받고 내 돈으로 내가 산 제품입니다. 고무상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영상 촬영하는 거고요. 자, 전선 탈피기는 또 그리고 두 가지 종류,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얘가 하는 일을 얘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보시다시피 날 한 개로 그냥 굵은 전선들 까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놈입니다. 힘이 아주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선을 집어넣으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조금 더 단순 무식합니다. 좀 기계 형태를 봐도 그런 게 보이죠. 약간 철인 28호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래서 굵은 선을 깔 때는 제가 요거를 쓰고, 이런 굵은 선을 까고 속에 나오는 선들은, 좀 작은 선들은 이쪽 기계로 집어넣습니다. 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요런 기계를 선택하시려면, 지금 뭐 인기 있는 제품은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주 비쌉니다. 고가예요. 이거는 요 얘들 중국산보다, 아 얘도 중국산인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얘들보다는 고가입니다. 전선 탈피기를 검색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려면은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를 결정을 내리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이 되시면 뭐 두 개 다 사가지고 넓은 마당에다가 놓고 쓰면은 아주 부족함이 없겠죠. 얘가 없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는 더운 날에 피부 전선을 쫙 깔아 놓고 따뜻하게 데운 다음에 칼로 오려가면서 구리를 빼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세상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기계가 또 나옵니다. 앞에 이 레바는 칼날을 올리고 내리고 조금 더 세게 이제 누르는 원리. 뒤에는 또 나오면서 이 앞에 칼날 보이죠? 이게 앞에 칼날입니다. 이게 칼날이고, 뒤쪽에 보시면 로라가 있어요. 이게 로라.
이렇게 로라가 있죠. 얘들이 이제 눌려주면서 조금 칼날은 먹혀 들어갔는데 좀 덜 끊어진 애들 눌려주면서 그냥 벌려줘요. 그런 원리라서 앞에 두 개 요 애들로 돌리고 풀고 장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전선을 까면서 어떻게 전선이 튀어나오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전선 탈픽입니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배송비 포함해서 약 140만원대. 조금 저렴한 데는 뭐 100만원 초반대도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국산 모다 사용하는 걸 잘 봐야 되고요. 자기 고물상에 들어와 있는 전기 용량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좀 큰 제품을 하면은 또 전기공사 따로 하셔야 되겠죠. 조금 단점은 얘가 한 100kg 정도 나가는데 얘를 좀 옮기기가 힘듭니다. 보시다시피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껴 가지고 바퀴로 굴려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건장한 남자가 해도 조금 빡셀 때가 있어요. 완전 고정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이동할 때 조금 이동성이 안 좋다라는 그런 좀 단점은 있다. 근데 또 이게 바퀴로 돼서 흔들리면은 고정이 안 되면은 전선 넘으면서 진동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퀴를 위로 올린 것도 있고요. 자, 얘가 제가 원래 사용했던 기계입니다. 20홀. 얘는 20홀 기계예요. 20홀 전선 탈픽이고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고무상 처음 열고 이거 바로 샀습니다. 뭐 효자죠. 얘로 전선 많이 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선을 넣으면은 얘가 넣긴 넣는데 밖으로 못 뱉어내요. 항상 끼고 걸리고 선도 꼬불꼬불 이상하게 나오고 선이 피복이 이상하게 뭐 S자로 갈라지고 작업을 오히려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냥 뭐 얘는 또다시 AS 맡겨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서브 개념으로. 자, 이 20홀입니다. 보시면은 사각형 이 홀이 개수가 더 많고 좀 별로 필요 없는 이 타원형 이런 홀들도 있고 커지는 홀이 있지만 제일 큰 홀이 지금 15홀보다 좀 작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거의 안 써요. 사각형은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이거는 그냥 칼날이 아니라 로라로 그냥 돌리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제가 사용을 안 했고 타원도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필요한 칼날도 말씀드려요. 고쳐서 쓸까 하다가 지금 선 작업해 놓은 것도 많고 빨리 일을 쳐내야 될 것 같아서 가감하게 이렇게 비싼 돈 거금 들여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는 용도에 맞는 전선 탈픽이 구매하셔 가지고 이렇게 굴이 많이 까셔가지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난기 싹 빼고 제품 리뷰해 봤습니다. 자, 이상 나고다TV 코사장이었으니 다시. .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웠다가 흐렸다가 그런데 이런 날씨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비가 오면은 단돌이 잘 못해가지고 물건 베리는 수도 많은데 계절에 상황에 대처 잘 하셔가지고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땀 흘리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법시다. 고철값 조금 떨어졌다고 우울해하지 말고요. 고사장이었습니다. 안녕.